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에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리즈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의 모델인 하늘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예배,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신약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인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하늘의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란 게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거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요, 이 구절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자, 그러면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 이 구절은 그 예루살렘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신약 교회의 예배와 관련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기 50년에 열린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을 올바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신약 교회의 예배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게 된 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뭐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제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처음 교회에는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교회를 의미하는 것처럼 교회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세워졌지만 문제는 그들이 거기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중에 핍박이 왔죠. 스데반 의뢰인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뭐 이렇게 팍 치면 불똥이 사방으로 튄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로, 그 다음에 뭐죠? 사마리아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방 지역들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놀라웠게 사용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자라면서 점점 이방 지역으로도 퍼지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이방인의 교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오던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구 여러 가지 전통을 따르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방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충분하지, 이것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그 성경을 보시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서로 변론하고 토의했습니다. 특별히 그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뭐죠, 제사장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이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르게 반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결론이 아주 아름답게 났는데, 그 결론이 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귀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집에 보낸 사건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집에 보내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거든요. 이방인이었죠. 근데 하루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그 요빠라는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그 지역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 주인의 이름,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데려다가 말씀을 드리라고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신 거죠.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줄이 끈이 달렸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고 이렇게 하길 세 번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여기 혹시 베드로 씨라는 분 계시느냐,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찾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은 내가 보낸 자니까 가라.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거죠. 고넬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으로 개종, 그러니까 믿기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런데 개종은 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예배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God fearer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 속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죠. 가서 성경에 보시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전통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받으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나서 그걸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저들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와 우리 조상도 지지 못할 그 짐을 저들에게 지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나선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라바가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의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놀라우게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게 저들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걸 쭉 나눈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마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뭐죠? 뭡니까? 아모스의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아모스 9장 11절일 겁니다.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대로 하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슈가 뭐였느냐? 그 이슈는 유대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느냐?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의식적인 법도가 기독교인에 의해서도 지켜져야 하느냐라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결론이 뭐냐? 아니다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세의 언약의 부활이나 지속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세의 의식이 아무런 자리가 없다. 다윗의 예배가 세워진다. 다윗의 예배의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미 구속을 이루신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에 다 패망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요. 엄청나게 성대한. 뭐죠? 초대교회에도 짐승의 제사는 드렸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뭐죠? 성전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만 하더라도. 그래서 베드로만 하던 날마다 성전에 가는 중에 하루는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고쳤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짐승의 제사가 구약의 모세의 질서를 따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아니다. 신약의 교회의 예배는 모세의 질서를 따르는 예배가 아니고 다윗의 질서를 따르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 기독교에서는 할례와 같은 의식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행위에 죄송합니다. 모세의 모세의 언약에 속한 제사 행위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지는 만민 제사장이 되게 되었지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인용한 말인데요. 여기에서 말세 다윗의 장막, 여기 그 후에 그 말은 말세의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말세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윗의 장막은 뭘 의미할까? 구체적으로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다윗의 장막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서 16장 5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장막에, 여기 다윗 장막이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운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운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윗의 언약에 포함된 모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권, 다윗의 가족, 다윗의 계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거죠. 이 집을. 그리고 이 모든 약속과 이 모든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돼 있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다윗의 장막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것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처럼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위해 세우신 다윗의 왕국. 여기에 다윗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구약에는 다윗의 장막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세운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세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세운 이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입니다. 처음에 다윗의 장막은 실제로 어떤 그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다윗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장막이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장막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다윗 장막은 실제적인 텐트입니다. 이 장막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세운 장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구약 아모스 9장 11절 인용하면서 말세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언급해서 그 모든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 장막은 뭘 의미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다윗 장막은 당연히 첫 번째를 의미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을 당연히 포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한 대로 여기 이슈가 뭐냐는 거죠. 지금 이슈가. 여기 이슈가 뭐죠? 유대인의 전통, 할례와 같은 그 전통 예배 행위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뭐죠? 왕국에서 장막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다윗이 세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의미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신약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그
예배 질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질서를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질서를 따르는 예배가 신약 교회의 예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제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할례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뭐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다윗의 질서를 따른 예배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처럼 신약의 예배는 다윗 장막의 예배이다. 자, 큰 첫 번째, 작은 두 번째. 큰 첫 번째, 작은 두 번째. 다윗 장막의 예배. 그럼 신약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윗 장막의 예배는 뭘 말하냐? 거기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느냐? 다윗이 세운 새로운 질서로서 예배는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 아까 말한 두 번째 종류의 다윗 장막,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친 그 장막에서 어떠한 예배가 드려졌는가를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 아래 1.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다음 그 언약궤를 위해 장막을 치고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그 속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뜰이 있었습니다. 성전뜰에 물두멍 같은 게 있었고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뭐죠?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죠? 그 성전, 성소 안에 또 뭐 진설병 등 기구들이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원래 거기에 뭐가 있었던 자리죠?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읍으로 가져왔는데, 가져온 다음에 언약궤를 이 모세의 질서를 따른 이 성막 지성소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안 집어넣고 이 언약궤를 위해 따로 텐트를 따로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역대하 15장 1절.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이렇게 다윗은 그 장막 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두 번째죠. 다윗은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을 세워, 즉 찬양하는 무리를 세워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여전히 레위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 언약궤를 위해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새로 쳐진 다윗의 장막에서는 처음에 언약궤를 드릴 때 그때만 다윗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봉헌했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역대상 16장입니다. 거기 4절에서 6절, 그리고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오 여기 여씨가 있네요. 예. 그 두목은 아삽이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레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렇죠?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섬기다 말 예배하다 그 말이죠.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새로운 종류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세 번째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여기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잘 이해하려면요, 다윗이 어떻게 거기서 예배 드렸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윗의 예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26편 8절과 27편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기 핵심은 조금 전에 나오지만 언약궤가 노출돼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7편 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가 여러 번 이 부분 살펴본 구절이죠. 영어 NIV 성경에 One thing I ask of the Lord. 한 가지를 주님 구합니다. One thing I seek. 한 가지를 내가 찾습니다. 그게 뭐냐?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 전에서 그 집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이 다윗을 보아도 아시듯이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아멘. 자, 이 큰 첫 번째 아래 작은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뭘 살펴봤냐면 신약의 예배는 다윗 장막의 예배다 살펴봤고 두 번째는 다윗 장막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하늘의 예배.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가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압니다. 원래 계시록이란 말은 그러니까 계시하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뚜껑을 열다 그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뚜껑을 열으시고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가를 보여주신 게 뭐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 같이 펴셔서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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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하늘의 예배입니다. 자, 작은 네 번째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의 공통점.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의 공통점. 이 두 개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이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똑같은 예배인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예배인 걸. 그러니까 최소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속에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새로 지은 데 가면 갈 때 어디 가서 여러분 보고 계약하죠?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이제 이렇게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그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요 모양으로 생겼다 그 뜻은 아닌데 언약궤는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그 그림자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핵심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석 속에 휘장대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죽임당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는데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속죄일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유대인들의 이런 그 문헌들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갈 때는 이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잘못돼서 죽으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울이 딸랑딸랑 하면 아 살아있구나 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이 끈을 잡아 다녀보는 거예요. 왜?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면 사람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끈을 묶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여기서 좀 그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의미를 좀 캐치하시라고 그
유대인의 그 문헌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이 그 다음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차례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전날 잠을 안 잤어요. 왜안잔줄 아세요? 혹시 잠을 자다가 밤중에 꿈에서라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정할까 봐, 그러면 그 다음날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잤어요. 그만큼 지성소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가 다윗의 장막에선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개방돼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형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환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한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보세요. 막 스랍들 여기 뭐 이렇게 눈이 가득하잖아요. 날개가 여섯인데 안 파끄러. 이게 다 상징적 영역을 합니다만은. 얼마나 징그러워. 모든 게 껌뻑껌뻑하고.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좀 징그럽잖아요. 맨날 뭐죠?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13시간 경배만 하고 있어. 그 장로도 참 불쌍하잖아요. 스랍도 경배가 시작되면 모자 면류관 집어던지고 엎드려 경배하다가 끝나면 쓰고 털털고 앉았는데 또 시작되면 또 엎어 던드려 던져대다가 또 끝나면 앉았는데 또 시작하면 또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하신 그 성품을,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보아도 진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영광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하는 거죠. 다윗 장막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 하늘나라 예배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예배자였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를 통해 쓰여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를 다윗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하늘의 예배를 벌써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 장막에서 그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오시고, 뭐죠? 그로부터 한 몇십 년 후에 서기 90년, 100년 사이 요한계시록 쓰여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 하늘의 예배가 계시된 것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신약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 질서가 신약의 예배 질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배의 모델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보이십니까? 신약의 예배의 모델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자, 큰두 번째. 우리의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점. 하늘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 이 모델인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늘의 예배에서 혹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 아래 첫 번째, 찬양과 경배가 최고의 형태의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최고의 형태의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찬양과 경배 혹은 찬송을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개념에는 많은 분들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예, 예배의 중심은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서 그들은 찬송 이렇게 하면 뭐죠? 그 말씀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예배 자체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배가 드려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부수적인 설교를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예배이며 그 자체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정해진 순서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면 실컷 30분, 40분 찬양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새로 예배 시작해요. 왜? 그 순서를 시작해서 그게 진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은 뭐였는데요? 이제 준비였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 방문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랬대요. 몇 달 전에. 이 교회는 몇 시에 예배 시작합니까? 지금 찬양 경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벌써 예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그 예배에서 순서순서를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게 해서 그 중간에 집어넣는 무슨 깍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는 깍두기도 준비도, 찬양 경배는 깍두기도 준비도 아니고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런 이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오늘날 적지 않은 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워십 예배라고 합니다. 왜? 그 이해가 확산되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예배건 다윗 장막의 예배건 신약의 예배건,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되잖아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볼 때에도 알 수 있듯이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찬양 경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열망이, 그 열정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배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주신 비전이 새롭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얼마 전부터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신다고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온의 시몬을 돌려보내라. 그 온의 시몬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 회복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이렇게 찾으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끼리 좋다고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 존재 가치를 잃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늘날 한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지를 원하는 그 열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섬기할 열망, 자세, 이런 부분들을 보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광고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기를, 원래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그 교회에
돌아가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길로 회복되어지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뭐죠?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열망을 부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게 우리 예배 핵심입니다. 우리 예배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 그 자비, 그 은혜, 부분적으로만 계시되어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는 껍데기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예배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배는 순서만 때우고 돌아가는 예배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아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저도 종종 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간 줄 아는데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죄에게 종종 넘어져도 죄진데 돈 쓰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받아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는데 돈 한 번도 안 썼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죄진데 돈 썼습니다. 그게 큰 돈 아닌데 몇만 원. 엄청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사단이 유혹할 때는 뭐 달콤한 것 같다가 넘어지고 나면 이제 온갖 고소를 다 하잖아요. 목사가 죄를 짓고 뭐 하나님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는데요. 그날 제가 쓴 돈에 10배인가 20배인가 그러니까 몇십만 원을 제가 몇만 원을 썼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뭐처럼 확 딱 보여줬냐면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보여지는데요. 진짜 그분만을 예배하기 원해요. 그분만 사랑하기 원하고 그분만 더 기뻐하기를, 그분만 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열망이 샘솟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예배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는 살펴갈 거고요.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점만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 화법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직접 화법의 중요성. 무슨 말이냐? 여기 요한계시록 4장 구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스랍들과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잡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호산나라는 찬양 있죠. 그러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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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찬양 아시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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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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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이렇게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다가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 영어 가사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미국 분이 쓴 찬양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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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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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Lord 주님 우리가 찬양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Be exalted, O Lord. 높임 받으소서, 오 주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다르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간증으로 바꿔버렸죠. 찬양과 경배를 예배로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예배의 핵심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그분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또박또박 우리의 마음을 실어 그분께 직접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찬양에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순간 그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려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 제가 포도나무 교회 두 번째 개척한 교회고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있었던 일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초기에 우리 세 아들에다가 두 식구, 다섯 식구 사는데 그러니까 어렵죠. 개척 초기에 대부분. 근데 제 아내의 얘기인데 하루는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힘이 빠지더래요. 이렇게 뭔가 차 가라앉고 왜 그런지 모르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틈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주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힘이 빠져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을 찾는데 왜 그런지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장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시장을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가면 최소한 몇만 원이라도 있어야 우리 다섯 식구 먹고 살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살 수 있는데 호주에 호주머니에 천 원짜리 몇 개밖에 없는 그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는. 그게 딱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그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진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 속에 또렷하게 그러시더래요.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그게 보여지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의 저의 힘이라고 고백해왔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힘이 빠지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이 많아도 힘이 생기지도 돈이 없어도 힘이 빠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 힘이죠.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이 힘이고 세상의 지위가 힘이고 학식이 힘이고 빼기는 친구가 힘이고 그게 아니라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만 그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그렇게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분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여러분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예배를 통해 그걸 추구하고 그걸 사모하고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갈망하는 배고픈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 같은데 저는 언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오늘도 몇 분들이 포도나무께 등록하셨는데 새로운 얘기 들으려고 오시면 잘못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다 신기하고 그러지만 조금은 다 똑같은 얘기 맨날 해요. 근데 저는 초점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수만 있다면 똑같은 설교를 수십 번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화요 모임을 인도하면서 그래도 예배 회복 시리즈를 마쳤는데요. 제가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이시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못 나가는 그들의 예배가 방해되고 있는 그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를 보이시더라고요. 뭐 할 때 그러냐면 여기 이런 찬양인 거죠. 온 마음 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온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환경이 어려우면 그거에 집착해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말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던 다윗이요 문제가 없어서 찬양한 줄 아세요?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온 나라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자기 뭐지 블레셋에 도망해서 이 뭐죠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해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가. 바울 보세요.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셔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어요. 간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가서 사역은 열리지 않고 그를 찾아온 것은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그 뭐죠? 로마 시대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시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채찍은 끝에가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면 살점이 패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자죽만 난 게 아닙니다. 살점이 뜯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살점이 다 뜯어져서 이 등이 다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인데도 사역은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왔는데 기다리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사역은 열리지 않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리고 뭐가 없어요. 혹시 이게 해결되면 봉사라도 해볼까? 뭐 해결된 다음에 뭐 뭐죠? 그 뭐 섬길까?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문제 해결에만 있는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을 보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고 우리가 이러한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를 담아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일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나가며 그것을 위해 구하며 예배하며 높일 때 그게 예배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온갖 관심이 문제 해결에 있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찬양도 뒤집었다 엎어졌다 그렇게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 경배는 예배로서 직접 화법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큰 세 번째, 마지막. 예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 경배 시간에 주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갈지 말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영원히 경배할 텐데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인격체와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이 경배는 뭐죠? 핵심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핵심인 것이. 그리고 찬양 경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돼요. 기도도 배워야 되죠. 어떻게 기도할 건지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건지 어떤 자세 나갈 건지 큐티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전도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나눴는데 그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큐티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주된 제자도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배운다 보니까 이 말은 찬양 곡을 배운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태도, 자세 이러한 것들을 배워한다 그 말이죠. 그러한 것을 배워서 그러한 성경적인 기준과 길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배에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놈의 교회에 왔더니 무슨 놈이 찬송가를 30분씩이나 부르냐. 그것도 생전 잘 모르는 찬양을. 아,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저렇게 자꾸 하냐. 지금 예배 언제 시작하는가 도대체 30분이 지났는데. 이러고 있을 분들이 계시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알아 그렇게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고 배우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라나듯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배의 가치관을 따라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예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록 예배가 깊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자라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갖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예배를 통해 그걸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생물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모델인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찬양의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 그 자체가 예배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이제 하나하나 그 예배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가치와 기준과 태도와 자세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깊고 친밀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날 더 경험하고 삶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